김명수 합참의장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적 도발 시 현장에서 압도적 능력으로 철저히 응징해 추가 도발을 억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김 의장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적은 아군이 대응하기 곤란한 변칙적이고 복합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적 위협 양상을 예측 평가해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 도발 시에는 철저히 응징하라고 언급했습니다. 또 적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에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대화력전 TF부대와 지원부대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유사시 적 장사정포는 물론 갱도와 유괴호, 탄약고까지 철저히 파괴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태세와 능력을 향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